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오신트 기반의 공격 표면 위협 그 다섯 번째 이야기로서 IP, 도메인 주소, SS 인증서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트를 활용한 여러 가지 공격 표면 위협 중에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IP 주소랑 도메인, SS 인증서가 있을 텐데요.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집된 정보 같은 거 어떻게 그 위협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특강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자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오신트 찾고자 하는 것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IP 주소 찾고자 하는 거는 뭐 정상적인 IP를 찾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비정상적인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성 코드라든지 그런 악의적인 목적의 IP 서버라든지 그 호스트가 사용하는 IP라든지 포트가 사용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위치 기반 IP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GeoIP라고 하는데요. 이런 GeoIP를 통해 가지고 실제 IP와 지역적으로 미스매치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장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북한 IP라든지 또는 VPN을 우회한 IP를 찾을 때 이런 위치 기반 IP, GeoIP를 활용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주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사이트에 따따따로 시작하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 도메인 주소에서는 피싱 도메인을 아마 찾으려고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주소에서 피싱 도메인을 찾아내는 방법들,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오늘 특강에서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뭐 보이시 피싱이라든지 이런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이 보통 정보 수집용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을 도메인 주소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SS 인증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요 키워드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SS 인증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SS 인증서 통해서 그 사이트의 소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악성 코드들 사용하는 SS 인증서들이 어떤 것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IP에서 여러분이 찾고야 하는 게 뭐냐면 머리라든지 C2 서버 같은 것도 사용하는 IP나 포트를 찾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찾는지 그런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IP 주소는 이제 공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IP 주소를 가지고선 뭐 공격자라든지 뭐 악성 코드 유닉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보통 이런 악성 코드 유닉 사이트들은 대부분 IP 호스팅이라든지 도메인 호스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IP 호스팅에 대한 사용하는 그 IP 대역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IP 식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 식별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AS 넘버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떤 넘버는 서버 넘버라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주로 이제 그 악성 코드라든지 그 사이버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그웹 호스팅들이 있어요. 이런 호스팅들 가지고 그 호스팅들과 AS 넘버들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웹사이트들이 어떤 특성별을 가지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IP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포트를 가지게 되는데 요 포트들도 나름대로 그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 방식의 80, 그 다음에 암호화된 시큐어 FTP, HTTP에서 뭐443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것들이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 또는 사이버 범죄자들이나 뭔가 좀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포트들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080이라든지 뭐8443 또는 1808, 1844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포트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큰 숫자의 포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개발 시스템이라든지 테스트 시스템들이, 자기 시스템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큰 숫자의 포트들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개발 테스트 말고 악성 코드 유포지라든지 또는 C2 서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큰 숫자의 포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만 5천 번을 사용하는 뭐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C2 서버가 주로 사용하는 5만 5번지라는 이런 특이한 뭐 포트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IP 정보와 그 포트를 매핑시켜서 우리가 머리라든지 C2 서버 같은 것들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하나의 어떤 주요 정보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메인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피싱 사이트라든지 또는 어떤 도용 사이트가 찾는 데 이제 활용하는 거할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메인 수집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메인 호스팅들이 이제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피싱 사이트라든지 시트 서버 같은 것들의 악성 코드들이 사용하는 그 에이스 넘버들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이저가 아니라 좀잘 사용하지 않는 영세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동유럽에 이렇게 뭐 동유럽에 있는 웹 호스팅 에이스 넘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메인을 그 PC 사이트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도메인 주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냐면, 피싱 공격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료 최상위 국가 도메인이 있습니다. 보통 TLD라고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CF라든지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뭐 TO, TK, 그 PK, 그다음 가봉, 이런 것들은 국가 도메인이긴 하지만 무료로 쓸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이버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싱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좀 보게 되면 주로 이런 도메인들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런 도메인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도메인 말고 이제 최근에 그 새로 만들어진 신규 최상위 도메인이 있는데요. 보통 제너릭 TLD라고 하는데, 뭐 비즈라든지 엠포라든지 뭐 샵이라든지 VIP 탑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도메인들이 물론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피싱 공격이라든지 악성 코드 유포지에 사용하는 도메인들이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메인 호스팅 하는 것들 보면, 보통 피칭 사이트라든지 시트 서버들이 있는데, 이런 서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리얼 서버를 숨기기 위해서 보통 CDN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CDN 서비스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게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CDN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CDN을 쓰게 되면 이 실서버가 IP가 감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클라우드 플레어 CDN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이트를 찾아게 됐을 때는 아마 IP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피싱 사이트라든지 또는 시트 서버 같은 악성 코드들이 유포한 사이트들 보게 되면, HTTP 헤더가 좀 특정한 헤더들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시트 서버라든지 악성 코드 유포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로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유포지라든지 이제 원격 제어 시트 서버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IP가 돼 있는데, 이 IP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공격자도 식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뭘 추가시키냐면, 어떤 특징적인 SSH 인증서를 갖다가 가지고 같이 결합을 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SH 인증서에서는 주로 이제 식별자 그 인증서에 대한 서명을 누가 했느냐, 그래서 발급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이트에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리얼 인증서를 설명할 때 보통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이런 시리얼 넘버들은 보통 비공인 사설 인증서라든지 악성 코드들이 만드는 자체 인증서 통했을 때 이런 시리얼 넘버가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시트 서버라든지 악성 코드 유포지 같은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서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H 인증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SSH 인증서 갖다가 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일단 도용이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보통은 내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코드들이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용한 SSH 인증서가 된다 그러면 일단 그런 IP들은 차단하시거나 주로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추가하셔가지고 집중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SSH 인증서에서 그 TLS 통신할 때 일종의 그 프로토콜 통신 방식을 갖다가 일종의 핑거프린트 만들 수 있는데요. 보통 JAR 또는 JAR3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TLS 통신할 때 일종의 핑거프린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활용하게 되면 보통 명령 제어 시스템 서버 같은 거를 디텍션 할수 있을 때 요런 JAM이나 그 TLS 핑거프린트 이용해서 요런 시트 서버를 갖다가 디텍션 할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IP라든지 도메인 주소라든지 그다음 SSH 인증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실 텐데요. 그럼 실제로 이런 OCNT 기반의 어택 서페이스 위협 헌팅했을 때그 사례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메일 리스트 IP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메인,
SS 인증서가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렇게 분석을 세 가지 그 분석 사례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IP 정보하고 도메인 SS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IP 정보 분석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사용한 도구는 이제 그 여러 개 우리가 IP 정보 수집하는 검색 엔진을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쇼단이라든지 뭐 센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크리미 IP 같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랜섬웨어 감염된 IP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데드볼트라고 하는 랜섬웨어인데요. 요 데드볼트라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시게 되면 얘네는 웹사이트 제목에 이런 식으로 문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지정된 걸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IP 대역에서 이렇게 감염된 랜섬웨어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IP 대역을 주시고 검색하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혹시나 발견되시게 되면 요거는 데드볼트 랜섬웨어 감염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IP 대역과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IP 대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IP 대역을 모르실다, 뭐 IP 대역을 어떤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HTML 제목에다가 랜섬웨어 감염시 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선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데드볼트 랜섬웨어 감염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 제목에다가 이렇게 요 문구를 넣어주시게 되면 요 KR, 그러니까 컨트리 KR이 있는 한 국내에서 이런 데드볼트 랜섬웨어 걸려있는 사이트들 갖다가 여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기반의 IP인가, 우리가 GeoIP라고 하는데요. GeoIP 정보 찾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북한의 KP 도메인을, 그러니까 KPI를 도메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그 GeoIP라는 거는 이제 맥스마인드라에서 제공해주는 IP 정보 기반의 DB를 가지고서 실제 IP의 국가별로 확인해 줄수 있는 그 지오로케이션 IP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로 호스팅 업체의 IP라 할지라도 이렇게 GeoIP의 DB를 갖다가 체크해 가지고 북한 IP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컨트리 필드하고 그 쇼단에서 컨트리 필드하고 ORG 컴필터를 갖다 조합을 해 가지고 북한의 GeoIP를 정보를 찾아낸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단에서 KP는 이제 북한 도메인이죠. 그래서 북한 도메인이고 ORG 갖다가 K 코리아 텔레콤은 국내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개 조건은 사실은 배치가 되는 조건이에요. KP 도메인이 KT 컨트리인데 KP인 거. 그리고 조카하실 때 여기 쇼단에서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국가 도메인이 KP 나오고 요 IP는 KT입니다. 뭔가 의심이 있는 IP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오타임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쇼단에서 나온 정보들은 제가 볼 때는 오탐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정확도가 좀 다른 사이트보다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은 의심스러운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GPRS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일종의 VPN인데 VPN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VPN은 보통 이제 북한 애들이 IP를 갖다 우회할 때 이런 VPN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발견되게 되면 한 번은 조금 의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기반의 GeoIP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그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이트 검색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검색하는 부분인데 보통 보시게 되면 이제 서비스 5500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포트죠. 근데 이런 서비스 포트가 5500번이 오픈되어 있는 개발 시스템을 검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를 갖다가 일단은 그 일종의 그 결제 관련된 그 개발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KPay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선 포트를 갖다가 5500번을 개발하게 되면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보면 K페이먼트라고 하는 그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라이브 시스템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개발 내지는 테스트 시스템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시스템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포트들 갖다가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IP를 보시게 되면 주로 열려있는 게 5500번지, 5555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포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포트들은 거의가 아마 99%가 아마 개발 시스템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사이트를 검색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크리덴셜 키 값이 검색되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중국 특정 사이트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례인데요. 이렇게 타이틀 제목이 IDS 커넥터라고 하는 어떤 특이한 그 제목 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주로 검색되는 결과들이 주로 중국에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뒤지게 되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든지 클라이언트 시큐트 해가지고 API 키 정보가 유출되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검색하다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서버로부터 응답값이 없는 애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서버로부터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 정상적 받은 205K인 것들만 다시 추르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K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국내에 똑같은 사이트 중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시큐리티하고 205K가 있는 것들만 확인해서 줄 텐데, 요걸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타베이스라고 하는 웹 제목에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그런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큐리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 토탈 65개가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어떤 특징 웹일 거고요. 그 웹을 사용하는 그 웹에서 인증할 때 사용하는 API 키하고 아마 시큐리티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PI 어떤 크레덴셜 키 값들 정보가 노출되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P 정보 수집 중에서 이제 피싱 악성 사이트 검색한 사례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주로 어떤 특정 IP 대역과 파비콘이라는 걸 활용해서 피싱 도용 사이트를 타는 겁니다. 요 파비콘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웹사이트 브라우저에 그탭맨위 보면 그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탭에 아이콘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페이보릿 아이콘이라 해가지고 즐겨찾기라든지 또는 웹사이트에서 어떤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어떤 파비콘이라 하는데요. 이런 파비콘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도요 악성 그 피싱이라든지 도용 사이트를 찾아냈는데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비콘 해시값과 컨트롤 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라고 하는 국내 포털 업체의 네이버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파비콘 해시값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비 값을 가지고 컨트롤 조합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컨트롤 조합이 이제 KR이면 당연히 한국 거는 맞겠죠. 근데 네이버가 국내가 아닌 이상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거의 99% 도용이나 피싱 사이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네이버 사이트 같은 거 보시게 되면 MVP라고 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호스팅 업체이고 이렇게 SSL에 보면 SSL pstate.net 이렇게 돼 있고 네이버 되죠. 그래서 이렇게 IP랑 SS 인증서랑 파비콘이 다세 개가 다 조합이 맞으면 요건 정상적인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파비콘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로케이션이 홍콩이라든지 전혀 엉뚱한 데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뭔가 네이버 사이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비상장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피싱 사이트를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IP가 아니라 도메인으로 만약에 그 피싱 악성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구분한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파비콘하고 SS 인증서 조합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이트는 이렇게 파비콘과 SSL 커먼 네임 체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파비콘은 요건 KB 국민은행 파비콘인데요. 이렇게 파비콘 해시값을 가지고서 만약에 나왔을 때요 값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일단 국내에 있는 사이트냐, 그 다음에 SS 인증서를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누가 이 SS의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게 되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요 IP대라든지 또는 도메인이 정상 사이트인지 또는 피싱 사이트인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KB 국민은행 파비콘 값과 SSH 인증서 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싱 사이트 도메인을 추정된 사이트를 이제 찾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SSH 인증서를 보시면 왓챕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서비스인데 파비콘이 왓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물론 홍콩으로 되어 있고 근데 SSH 인증서가 전혀 엉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상한 ICU라고 하는 그 도메인으로 되어 있고 근데 파비콘은 왓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조건이 매칭이 안 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것도 나오면 이런 것들은 거의가 피싱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대역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를 443을 찍게 되면 아마 소유자가 누굴 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거, 그다음에 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로서 이렇게 가장 확실한 거는 이렇게 SSH 인증서로 가장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IP 대역과 SSH 인증서 조합을 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전혀 희한한 아주 전형적인 그 피싱 도메인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ICU 도메인이 나오고요. 이 도메인들 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사실은 왓챕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를 열어보게 되면 세이프 브라우징에서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이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가 이렇게 왓챕을 도용한 피싱 사이트로 추정되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피싱 사이트 같은 거 찾아낼 때 가장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파비콘을 이용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비콘 해시 값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컨트리 조합을 하실 때이 컨트리 조합에서 국내가 아닌 해외를 갖다가 뒤졌을 때 나오는 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나오는 놈도 있으면 그런 놈도 대부분 이렇게 피싱 사이트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이제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검색 도구인데요. 네이버 로그인 파비콘 가지고서 한국 국내가 아닌 것들만 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 거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혀 엉뚱한 애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IP 대역이 보시면 얘가 네이버로 파비콘을 쓰고 있지만 실제 SSH 인증서 보시게 되면 이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이버 컵점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SSH 인증서가 이렇게 네이버가 아닌데 네이버 파비콘을 쓰는 놈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요거는 피싱 사이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악성 사이트를 찾는 방법 중에서 이제 어떤 악성 코드 도메인을 찾는데 ORG가 특이한 애들을 쓰는 거나 또는 악성 사이트들을 많이 사용하는 오가네이션을 가지고 검색할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가지고 오가네이션에서 LX라고 하는 오가네이션 있고 그 다음에 KR 포트를 80요세 가지 조건 가지고 검색한 겁니다. 이거 검색하시게 되면 LX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네가 사실은 뭐냐면 국내 영세 IDC예요. 근데 얘네들이 주식 보면 이 영세 IDC 특징이 뭐다 보면 그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런 영세 IDC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뒤지다 보면 이런 LX라고 하는 오가네이션 쪽에서 우리 비정상적인 서비스들이 하거나 또는 이상한 도메인들을 가지고 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악성 코드 도메인 같은 거를 이런 데다가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LX라고 하는 사이트나 오가네이션 계좌 가지고 쭉 IP 대역 검색하시게 되면 불법적인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지라든지 또는 피싱 사이트 또는 뭐 이상한 유해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발 사이트를 찾는 방법 중에서 이제 도메인과 찾는 건데요. 개발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포트를 갖다가 잘 사용하시고 보게 되면 아까처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메인을 가지고 찾을 때 여기 SSL 도메인을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을 가지고 찾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요. 하나는 보시면 443으로 되어 있고 SSL 인증서 보게 되면 도메인을 정상적 도메인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아래에 보시면은 똑같은 K페이먼트지만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있죠. 요거는 443도 있고
정상적인 개발 도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발이 아니고 실제 라이브로 쓰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똑같은 그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5500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이게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하나는 정상적인 라이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개발 시스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때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 시스템들 주로 보면 SSL 인증서를 잘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도메인이.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이런 IP 검색 엔진 가지고 검색할 때 보면, 이렇게 도메인에서 전혀 별개의 IP가 나오는데, 하나는 라이브 시스템, 하나는 개발 시스템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와 일반적이지 않은 서비스 포트 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우리가 추정해서 검색할 수 있고, 요게 최종적으로 이게 라이브냐, 개발이나 시스템들은 여기 도메인을 주소로 확인해보고 확인해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정상자 나오는 놈이 있으면 이거 정상적인 사이트, 그리고 만약에 도메인 주소가 없다,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포트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개발 내지는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L 인증서 분석 사례인데요. SSL 인증서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소유자라든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소유자의 계정을 이용해서 보통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SSL 인증서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거는 이렇게 C2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2 서버 중에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 서버가 C2 서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APT 해킹 공격이라든지 악성 코드들이 요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탐지하는 그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코발 스트라이크는 자기 자체가 인증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악성코드 제어 명령에 보면 C2 서버가 고유의 SS 인증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종의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보시면 1번과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런 특이한 미국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증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도메인도 보면은 도메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코발 스트라이크를 붙으시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소단이든 뭐 센시스든 크림빌 IP 가지고 만약 검색하시다가 혹시나 이렇게 HTTP 404 나파운드가 되어 있는데 컨트랭스가 빵인 놈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일단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판단이 추정되는 사이트가 있으시면 뭘 보시냐면 소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시값이 있어요. 이렇게 해시값이 SSL 해시값이 있고 그 다음 포트가 5만 50번드 쓰는 놈이 혹시나 나오면 요거는 코발트 스테이커 비콘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검색하는 소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요 소단에서는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놈들 있으면 요 소단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요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갖다가 태그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태그를 갖다가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달아놓게 되면 아마 소단에서는 얘네들 갖다가 단순하게 소단을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밑에 그 실제로 얘가 그 전용 크롤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발트 스트라이크 크롤을 돌려서 실제로 코발트 스트라이크 있는 놈들은 여기 밑에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쇼다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 가지고 디텍션하는 그런 전용 그 크롤러가 있고요. 그 크롤을 통해 가지고 서버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사례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크리미널 IP를 가지고서 그 라쿤스틸러라고 하는 정보 탈취형 머웨어가 있는데요. 이 라쿤스틸러의 SSL 인증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브넷 그 서브젝트 코어만 나오면 이렇게 라쿤스틸러.app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만약 이런 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정보 스틸러 그 라쿤스틸러가 사용하고 있는 C2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SSL 인증서를 이용해서 이제 피싱 사이트를 검색할 수도 있는데, 요 SSL 인증서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파비콘, 그 다음에 비정상적 SSL 도메인 가지고 검색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그 다음 그 피싱 사이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파비콘 해시값하고 비정상적인 SSH 도메인 소유자를 갖다가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해서 찾게 되면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파비콘 해시값 되어 있죠. 근데 SSH 인증서 소유권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음점이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도메인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이라는 해시값을 갖고 검색했는데 전혀 엉뚱한 해시값이 갖고 있는 SSH 인증서 있다 그러면 요거는 SSH 인증서를 도용한 그 다음 피싱 사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런 IP가 나오고요. 도메인은 전혀 엉뚱한 다음이 아닌데 엉뚱한 것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싱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런 피싱 사이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웹 호스팅이 뭐냐면 오라클 클라우드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음이 오라클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쉽게 다음 피싱 사이트 같은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없어졌는데요. 향후에도 이렇게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찾아보시게 되면 아마 얘네들 사이트들은 새로운 도메인 이름으로 나와서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피싱 사이트 갖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그 포시라고 하는 C2 서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원래는 원격 침투용, 모의 침투용 파워셀로 작성된 프록시 기반의 C2 서버인데요. 실제로 여기 가시면은 정상적으로 이 사이트가 있고, 원래 지금은 그 원래 레드팀용으로 사용하는 그 C2 서버인데요. 그 범죄자들이 요걸 갖다가 악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갖다가 검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포시 C2 서버에 갖고 있는 SSL 인증서에 그 고유 값이 있어요. 이런 값들과 그 다음에 이런 이슈에 오거나이저를 가지고서 검색하시게 되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크리미널 IP에서 검색 필터 가지고 이렇게 요 문구를 가지고 검색하시게 되면 혹시나 이런 게 나왔다 라고 하면 요거는 포시 C2 서버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시면 이렇게 포시라고 하는 C2 서버가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간단하게 IP, 도메인, 그 다음에 SSH 인증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성 도메인이라든지 피싱 사이트 또는 C2 서버가 찾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특강을 통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DM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특강을 마칠 거고요.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